오늘부터 도내 모든 동주민센터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지급 대상이 11만 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마다 별도 창구를 마련했지만 신청자가 몰리는 곳은 혼잡이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서를 쓰고 접수하는 데만 20여 분, 대기 시간까지 합하면 대략 1시간가량 걸리기도 합니다. 생년 끝자리 숫자에 따라 신청 요일이 따로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도 혼잡 요인입니다. 마스크 오브제처럼 생년월일에 맞춰서 이제 오셔야 되시는데 그 생년월일을 맞춰가지고 이제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수원시는 현금으로 지급받고 싶으신 분들은 통장 사본을 갖고 오시거나 통장을 들고 오시면 저희가 그 안내를 좀 제대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논란이 있던 외국인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외국인 중에서 결혼 이민을 했거나 영주권을 가진 경우는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결혼하여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점을 고려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결혼 이민자 4만 8천여 명, 영주권자 6만 1천여 명으로 추가 지급 대상자가 11만 명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44%인 580만 명이 이미 신청한 상태고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합하면 9,200억 원 정도가 시중에 풀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와 시군은 5월 중순부터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5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 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